버그 보소? 쫓겨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바즈샤라 생성했다. 아, 조금 아프네. 아, 이럴 때 참 고민이 된단 말이지. 이거 그냥 우물 하자. 좋은 거 안 나오면 그냥 이거 쓰면 되고. 아, 눈은 나왔네. 지금은 다트 각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봅시다. 어? 요거 해볼까? 이거 하고 그냥 아즈샤라를 내는 거지. 아, 그러기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왔네. 오! 못 죽이면 큰일 나는 거야. 이러면 얘 복사네. 얘가 제일 크니까. 뭐요? 뭐요? 넌 숨길 자격이 없다.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복... 아, 얘. 얘 복사구나. 동전 없는데 이제 다트 한 번 더 나오면 안 되나? 이 있음. 아, 얘 살리고 싶은데 이거. 이쪽으로 가보자. 얘도 있으니까. 왔어. 이건 무조건 발동하지. 진짜 죽음의 이지선다네. 모든 생명은 끝내야 한다. 맛있네. 쟤 아까 만났던 애다. 근데 무슨 대기였는지 기억은 안 난다. 역병 중에 하나 있었고 111이 두 명이었는데 111이겠지 그러면? 그러면 피조물 들고 갈게요. 뼈가시라 처음에 1,2짜리 그거 자를 때 쓰면서 낼 만한 게 있어야 되니까. 역병이네. 드로우를 먼저 해야 되겠어 이러면. 역병 들어오기 전에. 꽃인가? 뼈가시 강 나왔네.
아니, 냉기만 두 개? 이거 우물 랠턴에 냉기 나와가지고 동전 하나 버리게 되면 개빡치는데? 아, 쟤 좀 봐라. 실력 보소. 아. 한국감! 울부짖는 한 파면은 다 되긴 하네. 좀 아깝긴 한데. 이 녀석으로 이겨야 된다. 이 녀석으로. 나이스. 가능성 있어 이거. 겁나 세게 나오는데. 또 하나 더 있나 보네. 또 내놔. 이거 안 때리네. 어쩔 거지. 시초자도 못 나오는 턴. 되겠는데? 여기서 얘가 살려면 코볼트 광부랑 그 사코 발굴 하수인 그렇게 있으면은 굴삭들일 생업으로 살겠다. 일단 무덤 배신자는 있는 것 같아. 그래도 도망가네. 못 죽였는데? 공격적인 거 주세요. 아. 아이, 아무리 봐도 있는데. 광역 3질 있는데. 얘 부활시켜서 그걸로 죽일 생각 합시다. 내 직업 카수인이 얘 이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되겠지? 얘까지 있으니까 셋? 무조건이지 지금. 뭐야, 광역길 없었네. 재련하는데 여기 만화 쓰기 싫어가지고. 하나 둘 셋. 다른 거 안 죽었어. 됐어 됐어. 이걸 살아? 네 역병은 내 고통에 미치지 못해. 아이씨. 세스. 죽여. 죽여.
벨라햄이야. 우월 없이 이겼네. 그 상대는 울단. 네 영혼은 내 것이다. 좋은 싸움은 거절하지 않아. 진짜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원한다면 낚시에만 넣는 게 낫긴 하겠다. 정말 안전해요. 쫓지 말고요. 오. 내가 올리면 넌 죽어. 트롤리 딜레마만 안 나오면 되지 지금. 그게 제일 가만 보면 얘네 진짜 막 하는 것 같아. 볼 때마다. 우물 내면서 좀 사진 여러 개 나오니까 이거 할만하겠다. 제발 뼈가시? 너무 고마워요. 진짜 나왔네. 상태가 왜 이래? 그래도 암흑 확산 쓰면은 이거 괜찮다. 그래도 아, 나 심신 상태가 좋지 않나 봐. 자꾸 위협에 손이 가네.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겠군요. 추적 시작이다. 빨리 뽑기 카드 거의 도적 카드지. 어? 안 찍었으면? 그래. 덕불 난다. 이거 사실 100% 이기는 방법은 얘인데? 아, 100% 아니구나. 그게 나올 수도 있어서. 팝가르. 급해로 이기려고?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겠군요. 있었구나. 나이스. 이게 더 기분 나쁠 듯. 딱 붙딱 대비. 재밌긴 해. 재밌긴 해.
상대는 골단. 네 여부는 내 것이다. 오. 좋은 싸움은 거절하지 않아. 아유 각 잘 안 나오는데. 근데 우물이 손에 있네. 버려. 각 안 나와. 흑마전에서는 진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. 33짜리 내주는 애 말고는 각 안 나오니까. 우물통한테 하면 손해고. 우물을 쓰라고. 귀엽고 다시 나왔구나. 만뼈 우물보다는 외눈 탐정 하자 이거는. 지금 하기엔 이게 제일 낫다. 느린 발이 걷더니 노란 불빛길. 이대로 줘. 오물수레 말고 할 게 있어? 오물통. 바로 골라야지. 거울상인 줄 알겠지. 변신시켜. 큰 거 못 낸. 그렇지. 모든 문제. 아하. 어차피 배신의 배신 하나네 이러면. 요거는 이렇게 칠게. 저땐 어차피 4댐짜리 잔뜩 있는 거니까. 이거밖에 없어? 아, 이게 안 나왔네. 그리고 주문 코스트 줄어드는 애 나오면 위증 딱 갈기려고 했는데. 메쇼. 이름 특이하네. 메쇼. 지금 울통 없잖아. 템포로 내네. 종말의 그림자 동전 두 개. 아, 맛 이렇게 없어. 이건 맛있네. 이건 정리하는 게 낫겠다. 얘가 이렇게 치면 못 죽이니까. 실실되잖아. 아! 미샤에서 뭐 된 거야? 이거 다른 정령 이름도 궁금하네, 이러면. 다 이런 식으로 그거야? 레오크에서 조금 바뀌고. 킁킁이는 5였나? 1대 친구. 동전 두 개? 내가 올리면 난 죽어.
하나씩. 매쇼, 루에크, 쾅쾅이? 쾅쾅이. 하이렌더 발동할 만하네? 이거 두 개 만나보면. 제발. 아, 장소 포기하는 거 쓸 수도 없고 말이야, 이거. 장소 얘밖에 안 쓰잖아. 골 아프네, 이거. 별거 없어 근데? 한 놈 죽을 뿐. 풍선 장어. 6댐짜리 여기다 뜨면 되네. 해야 된다. 6댐짜리 때문에 해야 되는구나. 희망밖에만 못해. 아, 내일 피곤하겠다. 그러면 12시 반에 축구 보고 한 2시 3시에 자면 3시쯤 자겠네. 그럼 근데 내일 성묘 가야 되는데, 성묘 가려면 아침 9시에는 집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지. 8시에는 일어나야 돼. 이게 또 잡혀? 미쳤구만. 이거 왜 잡혔어? 텔줄이는 왠지 발동할 것 같아. 발동할 수 있을 것 같아. 서공 연주를 시작한다. 정말 안전해요. 쫓지 말고요. 안녕하세요. 테스가 나왔어. 나오긴 했네. 어, 이거 텔드린 발동한다. 할 것 같았지.
개좋네. 오케이. 손패가 죽긴 한데. 아 이거는 나 들고 갈래. 이코 나오겠지 오른쪽에서. 이코 얼마나 많은데. 비닐도 써서. 다음 선에만 나오면. 부지런한 청년. 비밀 걸어주는 애 말고 비밀. 어? 얘는 진짜 111일 것 같아. 아 진짜 왜 이러냐? 니가 몇 개야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. 3분의 1 이상이 이 콘데. 아 이건 들고 갈 만했는데. 셋이 같이 나온 거라. 윤작 시체 들리기. 너무 늦지 않게 나왔다 그래도. 오. 악공까지 쓰네. 폭, 빙, 수. 요거 해볼까? 우물 내는 턴이. 이코를 주문을 찾으면 쓸 수 있냐? 주문은 안 나오냐? 왜? 크레바토와 얘가 몇 코짜리야? 7코? 이놈이 복사되네?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이 친구도 영능이 여기 빠지면은 얘 살면 얘 막타 칠 때 도움 되겠다. 영능도 안 써? 왜 땡콘을 죽이는 것이오? 뭐 하는 거야? 크레바토아 쓰고 싶긴 한데 자리가 안 나네. 살려준 죄값이나 받게 하자. 레이드 감사합니다. 잠깐만. 되게 귀찮다 이거. 성기사 수위는 나 없었으니까 그냥 메고. 얘 사기라서 투기장 벤당함. 얘가 그 절정의 궤적발 세지게 하는 역할이 있어. 시체 소모하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. 크레바토가 있으니 안심.
징그러운 청년. 한 번 더. 무엇을 올릴까? 브레이킹이네 이런 거. 머리 위를 조심하라고. 정치 관리를 해야겠지? 머리 위를 조심하라고. 얘가 죽는 게 낫구나. 이런 거라고. 7코짜리를 보내. 아 근데 이거 반반이네. 아 얘 죽이겠지. 다른 직업 몇 승인가요? 봐야 돼요. 근데 대부분 천승 넘어요. 아, 천승이 뭐야. 악사랑 죽기 빼고는 다 3에서 5천승 사이? 그럴까? 3에서 5천승 사이? 투기장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. 개 나온다. 여기서 좀 애매하네. 이거 하려고 했는데. 하자. 끝없이 압박해. 루니, 네 운명을 정하리라. 약해. 이거는 도발을 하려나? 대가리 없어가지고 도발이 딜 더 많이 줄일 것 같은데. 22, 26. 이렇게 둘이 22, 22. 도대체로 23이었나?